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하영이 응. 엄마가 응. 하영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아이고 깜짝이야. 하영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지? 엄마 거. 누구지? 하영아. 하영이 거야. 아 너무 귀여워. 민호 일로 와봐. 하영이 앞에서. 흔들. 와. 어 자기도. 아니 타고 싶어. 아직 멀었는데 너는. 근데? 아니 아닌데. 이도 다 안 닿는데. 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빨 빼서 여기다 놔둘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었어. 아이고 어떡해. 아 매워. 아 떡볶이는 맵다. 아 매워. 딸기. 딸기. 어머. 아 맞았어. 딸기. 바나나. 바나나 맞았어. 바나나. 바나나 맞았어. 아니 발음도 정확해졌어요. 아, 먹을 것 쪽으로 빨라요. 입어보자. 어? 자기야 벗어봐. 아니 어떻게 벗냐고 지금. 코! 아 벗대 우리끼린데. 와 이렇게 때로 크게 웃은 것처럼. 때로 웃어. 서라운드로 웃어. 그냥 그 위에 입을까? 그래. 거기 뭐 묻으면 안 되지. 묻어? 어? 사랑이. 입혀줘. 아주 그냥 제가 명품으로 그냥 리폼을 했어요. 간다. 간다. 어때? 마음에 들지? 뼛속까지 only no. 여기 디테일하게 우리 가족이 다 있어. 여기다가 연우랑 하영이 그려줘. 계속 아 네. 명품 리폼하고 계셨구나.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그리고 자기 어딨게? 이거. 오 맞았어. 오 이제 알아요 윤정 엄마가. 눈치 다쳤죠. 하영이도 좀 갈아입히자. 그래.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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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야 너는 진짜 미안하다. 아빠 닮았나 봐 둘 다. 이리 와봐. 다리 얼만큼 벌어져. 아이고 아이고. 야 우와 하영이 대박. 우와 아니 하영이 좀 봐요. 우와 뭐야 하나. 나 근데 진짜 운동해야 돼. 나 요새 먹는 것도 없는데 살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 먹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거야? 아 이거 자기야 이거는 살 찌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를 안 먹어야 되니까. 자기 빵, 면, 뭐야 밀가루 그러니까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잖아. 아 귀여워. 이거 왜 봐 얘. 요새 운동.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홈트. 가르쳐줘. 진짜 운동 세게 되는 게 있다? 엎드려서 다리를 그 밑으로 넣어. 엎드려서 다리를 넣어? 집에 가구들 이용해서? 일어나면서 팔꿈치를 등쪽으로 쪼는 거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내리고. 그래. 우와 진짜 유연해. 저 진짜 유연해요. 근데 표정이. 네, 유연한데 표정이 안 좋아요. 힘들지 자기야? 와 힘들다. 뭐 힘든 동작이야. 자기야 팔굽혀펴기 자. 아빠 팔이 별로 없는데. 자 하영이 올려. 차라리 시작. 내가. 하영이 통과. 뭘 통과야. 너는 20kg 넘어 자기야. 오. 됐어 내려와. 뭘 돼. 자. 잠깐만 10kg, 20kg, 딱 30kg 들어와. 자 30kg 들어와. 우리 자기야, 나 60kg. 야, 야. 60kg. 하나, 하나. 하나. 무슨 일이야? 시작.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와 하나 하나 아 저렇게 애교를 부린다고요? 내려갈게요. 하영이는 까꿍놀이 하는지 아나 봐요. 네 오 자기 잘한다. 아이
자기야, 나 특수부대 나왔어. 근데 무슨... 어? 무슨 특수부대? 사랑의 특수부대. 사랑의 특수부대. 너 왔어? 빨리 해봐. 빨리 열 번 해봐. 시작. 계속해? 어이구. 어이구. 어, 그럼 많이 보던... 그렇죠. 아, 비슷하죠. 네. 어디가 비슷한, 동작만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비슷하네. 어이구. 뒤로 가지 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아줘. 어. 제가 아빠 뽑아줘, 아빠 뽑아줘. 자, 해봐. 하영이 해야지. 인정되죠. 운동되죠. 하나. 얼굴이 저렇게 내밀게. 땅땅땅땅. 아이고, 딸랑이가 최고네. 자, 다음. 시작. 하나. 둘. 닦아요. 바로 닦아요. 셋. 저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딱 마지막만. 됐어. 자, 다음. 다음. 자, 마지막에도 닦아요. 너무 싫어. 아우, 너무 싫어. 자, 간다. 자, 적극적으로 있어. 둘, 셋. 당신이 입만 내밀었다. 영웅아. 영. 얼굴에 땀. 아, 땀 떨어졌어? 아, 하영아. 이거 뭐야? 딱 그럴 시기죠. 잠시 눈만 돌리면. 땀 떨어졌어. 아, 너무 싫어. 어떻게? 어머나. 아, 야옹이. 어머나, 되게 Y자로 그렸니? 됐어. 운동 각자 다 자기. 이게 체급이 안 맞으면 다쳐, 잘못하면. 운동 좀 해. 살 좀 빼, 자기도. 응. 하영아. 응. 입 좀 닦고 오자. 그게 뭐야? 귀여워. 어머, 어머, 야옹이 수영 그리고 나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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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귀, 귀. 이거 뭐야? 빨개. 아니, 이거 뭐야? 깜빡이네, 깜빡이네. 깜빡이네. 아, 이제 우리가 다 좀 정리하자. 야옹. 아빠랑 TV 보자. 아빠는 하영아 원래 꿈이 딸하고 데이트하면서 쇼핑하는 게 아빠 꿈이었어. 응? 어, 꿈 정했네. 근데 저거 저게 뭐야? 하영아 다과. 와. 줘봐. 자기야 리모컨 줘봐. 홈트 했으니까 쇼핑도 홈쇼. 어, 맛있겠다. 오, 진짜 두껍다. 저거 봐. 갑오징어 사서 하영아 저기 라면에 넣어서 먹는 거야. 맛있겠지? 먹을까? 응. 사제. 돈은 다 사면 어떡해. 저기요, 21마리에 48,900원이래. 와. 사자. 돈은 다 사면 어떡해. 연우야, 연우 오징어 좋아해, 안 좋아해? 오징어 좋아해. 좋아해? 아니, 연우가 사달래. 기저귀 있어? 어, 사놨어. 자기야, 샴푸, 샴푸. 있어. 사달라 그러면 듣지도 않고. 자기야, 옥수수 하나만 자기야, 먹자. 그렇게 장마땅은 다 사야 돼. 아, 이거 하나 맛만 아니야,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돈 족족 사요. 이거는 필요하다. 아, 미치겠네. 이거는 필요하다. 자기야, 내가, 어? 내가 속옷에, 속옷이나 속옷마다 다 구멍이 났어. 쭉 봐야지, 이렇게. 보자마자 사는 게 아니야. 손흥민이 있는 거네. 아니, 손흥민이랑 나랑 같은 속옷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유부남기의 손흥민이잖아. 무슨 소리지? 아, 빨리 3분 남아, 3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 런닝도 있어. 아, 근데 저 위에 런닝이 필요는 해. 있잖아. 어딨어, 그런 게. 저 방에 가봐. 뜯지도 않은 거 그대로 다 있어. 없어. 나 산 건 다 입어. 아, 진짜. 아니, 산 거는 내가 다 입어. 내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 있네, 있어. 이거 봐, 택도 안 뗀 거 있지? 이거 봐.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봐, 자기야. 언더셔츠 이거 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샀던 거 아니야, 그때. 런닝이 없긴 왜 없어, 이게 다 그런 건데. 왜 사놓고 입지를 않으면서 계속 살려고 만들어? 이거는 이걸 입다가 이 옷이 싫어지면 뭘 입어. 그때 입어야지. 이게 자기 성격인 거야. 자기는 싫증을 내잖아, 뭐든지 간에. 뭐 거기에서 사람 성격을 얘기해. 봐봐라. 아니, 홈쇼핑을 옷을... 보다가 사람 성격을 얘기하냐고. 아니, 옷을 이렇게 두고. 아니, 왜 홈쇼핑을 보다가 사람 성격을 얘기하냐고. 그때... 아니, 왜 홈쇼핑을 보다가 사람 성격을 얘기하냐고. 근데 설명할게, 그럼. 내가 대신하고 할게. 옷이 이렇게 있으면 바지하고 티셔츠랑 이렇게 매치해서 입잖아. 여기는 하나하나를 마르고 탈 때까지 입고 버려. 아,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와. 제가 슈퍼맨 들어왔다 307화부터 시작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같은 바지예요. 어, 뭐 어때?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옷을. 자기야말로 너무 문제야. 아, 집에 있잖아, 자기 안 입는 거. 날개 옷. 아, 어, 뭐야? 꺼버렸다. 어, 뭐야? 하영이가 꺼버렸어. 하영이 꺼버렸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하영이가 중재를 한 거예요. 왜 또 무슨 문자 받고 왜 또... 연우야? 뭔가 또 수상한데요? 꼭 뭔가 일을 꾸밀 때 연우를 끌어들이더라고요. 연우는 제 저... 편이에요. 자기야, 아이고, 얘 올라갔어. 자기야,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응. 설거지 좀 해줘.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여기 올라가면 떨어지면 쿵 하면 아야야, 에이, 아빠 병원 가서 어떡해, 우리 아이고. 그럴 거 아니야.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는 거죠. 왜요, 왜요? 어이? 아니, 택배가 왔어요? 아니, 뭘 좀 필요해서 샀는데 딱 저 타이밍에 왔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요즘 이제 택배를 앞에 들어가니까 그 문자가... 아, 우리 연우가 또 도와주네. 아빠가 저녁마다 캠핑 가서 저녁에 마시는 거지. 아빠, 술? 술 말고 커피. 비싼 건 아닌데 우와. 어, 하영이 때문에 들킬 뻔했네. 엄마 몰래 해야 돼, 조용히. 아빠 왜 이거 아, 엄마 몰래 해야 돼? 이거 또 샀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 혼낼 거야. 근데 어차피 사도 되는 건데 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데 사도 되는 거지. 근데 꼭 사. 어, 빨리 뜯어버려요. 아, 빨리. 커피 향 좋아? 커피, 냄새. 그냥 커피콩. 아, 커피콩. 좋지? 좋지? 장이야, 뭐해? 장이야, 뭐해? 어? 왜 이렇게 조용해, 또? 주방놀이 해. 주방놀이? 어. 조용하면 수상한 거예요. 얼마나 아, 재밌다. 아이들끼리 잘 놀아요. 이게 이게 어, 콩이잖아. 이게 어떻게 나오나 봐봐. 이게 지금 가는 길. 아, 이게 또 커피 온도가 된 게 아니라. 갈아야죠. 눈치 못 채. 하영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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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좀 제가 과했어요. 크게. 먹어라, 크게. 하영아. 하영아. 하영이가 어디 있는데? 아니, 여기 있어. 지금 내 뒤에 자꾸 숨어. 엄마도 같이 주방놀이 할까? 아니,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어. 내려갈 거야. 우리 내려갈게, 우리. 끝났다고?
아니 우리 내려가고 있어 지금. 갑자기 불빛이죠? 걸리면 혼나요. 저거 싱크대 아빠 정리하고 올게. 네. 콧물 지금. 코? 뭐야? 아니. 저거는 몇 알을 저렇게 엄마 주세요. 쥐고 있어. 또 말이 정확하게 됐어요. 으이, 이거가 좋아. 자기야, 걸렸어. 이거 얼굴에 이게 뭐야? 바로 이거? 어? 이거 왜 커피가 거기 있어? 얘 하영이가 커피 이거 원두콩 들고 내려왔는데? 아, 아니 그거 강낭콩 아니야? 아, 어? 아니 엄마 이거 강낭콩 콩이래. 아빠, 정말 아니, 모자란 조직이죠? 강낭콩이래. 누가? 하영이가 제일 똑똑해요. 이게 무슨 강낭콩. 뭐야? 하영이 나 원두가. 이거 원두 아니야. 원두잖아. 원두 아니야. 그럼 뭐야? 2층에? 어? 생각났다. 이거 옛날에 자기 체했을 때 내가 친구 한의사 있잖아. 걔한테 받아온 그거네. 환. 에? 김환. 맞아. 뭐야? 봐봐. 아니 그러니까 먹는 거. 오, 진짜 당황해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야. 이게 약이라 써. 아이야야얘도 먹잖아. 아이고 하니까 깎아 아니야. 이거 원래 이런 환 다섯 알씩 먹는 거 알지? 뭔지 아는데 다섯 알씩 먹는 거야. 강낭 해봐. 저거 생 커피콩 씹어 보셨어요? 흙탕물 한 열 사발 마신 기분. 어떡해? 올라오니까 냄새 나는 거 봐. 아, 갈아가지고 향이. 엄마, 바로 바뀌었어요. 저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있는데 또 산 거야? 있어요? 자기야. 저거. 이건 개 사료야. 못 삼키겠지. 너무 써. 형아, 이거 무슨 일이니 그래. 엄마. 어? 어? 뭐야? 커피 있네? 아빠, 여기 여기 거실. 우리 저기에서 놀고 있었어. 지금 같이 우리 연우는 최선을 다했어. 어? 어? 아, 연우가 너무 착해요. 아빠 보호하려고. 없어. 그거 아니야. 자기야, 그거 캠핑용이야. 여기 앉아있어. 내가 커피 내려줄게. 더 크게 혼날 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돌려버리기. 해 돌려버리기. 자, 이 커피의 이름은? 윤정이만을 위한 핸도 드립. 아 근데 좋긴 좋죠. 아 좋아요. 이거 연우 거. 아이들 안 줄 순 없으니까. 아이들 하영이 거. 짠. 한 개. 엄마 해줘. 어때? 아 너무 귀여워. 아 이 맛인데? 어허. 오, 짠도 하고. 짠. 어머, 얘 좀 봐. 짠도 해도 와요. 자기야. 응? 자기도 한 잔 마셔봐. 김연아처럼. 바람이 분다. 너무 진해. 아, 누가 커피를. 오늘도 커피향처럼 진하고 향긋한 도플갱어네였네요.